그리고서는 제가 이 정보를 형님들 날로 먹는 담임되기 지수 또 알려드릴게. 그 가정통신문이 30년 전에는 학교에서 가정부를 언제 쓰냐고. 그럼 사생활이 없어지지. 그럼 안 돼. 워라벨을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. 일과 라이프 밸런스. 우리 딸내미가 벌써 깨달았어. 지금 초등 상담교사거든요. 방학 때 일을 안 해. 아예 일 얘기도 못하게 안 돼. 아니 이것이 언제 이런 탁월한 기술을 배웠지?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있어. 놀아야 돼. 정말 잘한 거. 그래서 또 하나 알려. 저는 제가 쓴 책 중에 학교 경영 B2G가 있는데 그게 말로 먹는 거야. 거기 다 써 있어. 학교에서 가정으로 보내면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. 생활기록부 사본. 지금 이 3학년 일반 저것도 우리 그런 안 되는데 그 자를게요. 그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이런 칭찬이 필요할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사회 분위기가 그럼 애들도 위축돼 있고 또 누구도 부모님도 위축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점점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려나 이런 걱정들도 하실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럴 때 칭찬을 어떻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? 돈 안 드는 칭찬. 먹을 것도 필요 없어. 바로 생활기록부에다 적어줘. 그리고서 담임 선생님께서도 아이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걸 다 적어주시고 저는 항상 오른쪽 주머니에 볼펜, 왼쪽 주머니에 A4용지, 2면지 접은 거 항상 그래서 바로 정리. 칭찬할 거 있어요. 네. 아이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못난 행동은 못 본 척하고 쌩까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딱 해서 그날 바로 적어줘. 특히 이제 이렇게 어느 반 제가 평생 느낀 건데 이 몇 명 한 서너 명의 아이들 때문에 싸우다가 그 밤마다 있는 3분의 1을 놓치네. 밤마다 자녀들 3분의 1 있죠? 나중에 생활기록부 써줄 때 쓸 말이 없어. 얘네들이 억울하게 꾸꾸러기들 몇 명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, 이 서너 명의 이 꾸러기들 때문에 열이 팍팍 받았죠? 받아서 그러면 바로 그 에너지를 이 3분의 1 애들 칭찬하는 데 에너지를 써요. 화 풀릴 때까지. 애들 명렬표 보고 이 아이가 이번 주에 어떻게, 아 얘가 이번 주에 주번이었지. 이 아이를 칭찬해줘야 돼. 그럼 생활기록 저기 바로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. 이번 주에 생활, 이번 주에 주번 활동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다. 그리고 한 3, 반에 한 3분의 1 정도에 쫙 칭찬 문자를 보내려면 제가 기분이 싹 풀려있어요. 그렇게 화도 에너지. 그렇게 사는 거죠. 그리고서는 생활기록부를 실제로 딱 생활기록부 출력하고 아니 성적표 출력하고 여기다 스테이플러 찍어. 그래서 이것도 생활기록부 관련이니까 또 봐야 돼. 그 사람들 해마다 바뀌니까 해가지고는 애들이 재미납니다. 통지편에 내놓고 생활기록부를 서로 대조합니다. 그런데 선생님들 생활기록부 보통 몇 장이에요? 전부 출력해서 몇 장 정도? 꽤 많죠. 그래서 몇 장 정도? 지금 4장. 그치, 보통? 저 때는 몇 장이야, 보통. 2학년 정도 되면 몇 장인데, 어떤 애는 6장, 7장이 되는 거야. 그럼 얘들이, 아니, 이 녀석들이 이건 더군다나 애들, 여기 애들 그런 게 상당히 예민하지.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많아? 근데 선생님을
원망할 수가 있어 없어? 없어. 왜? 선배님은 여기다 뭐만 써? 칭찬. 팩트. 칭찬과 팩트만 썼거든. 의견 안 써.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2학년 나중에는 애들이 아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치읓해 이렇게 말합니다. 뭐하다? 철저하다. 철저하다고 답하신 분 손 드세요. 자 스티커드려요. 또 누가 답하셨는데 철저합니다. 어떤 선생님 제가 친절해. 야 짜잔. 나중에 애들이 그 담임의 철저함에 꼼짝을 못해. 제 얼굴 볼 때 카리스마 보여요? 카리스마라고 일도 안 보이죠? 저는 아침에 조회할 때도 수업할 때도 이런 표정. 근데 애들이 저를 만만하게 못 봐. 학부모님들도 저를 무시 못해. 민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이 재밌으면 돼. 왜냐? 얘네들 집에 가서 엄마 우리 영어 선생님 수업 개 재밌어 그러면 끝나. 우리 담임 선생님 개 좋아 그러면 민호는 진짜 좋아. 그 얘 이 녀석이 뭔가 기분 나쁜 갖고 가서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